안녕하세요. 포털이 대표 김건우라고 하고요. 29cm 어라운드 쇼룸에서 포털이 한남점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패션 브랜드라면 한남동이 좀 의미 있는 동네이기도 해서 여기는 꼭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에 좀 무리해서 오게 되었고요. 들어가 보시죠. 저희 브랜드 이름이 도자기이기도 해서 저희 이정용 작가님 도자기를 입고 좀 비치를 했고요. 이 작가님 작품 특징이 좀 자연스러운 질감을 보여주는 게 저희 옷이랑 좀 비슷하기도 해서 이렇게 두었습니다. 이쪽은 저희 주력 라인인 컴포트 셔츠 라인업이고요. 이게 그 벽에 보면 약간 한지 같은 질감의 아크릴 보드가 붙어 있는데 뭐 이것도 약간 저희 브랜드랑 같은 결로서 자연스러운 질감이 보여줬으면 해서요. 이쪽 행거 라인은 저희 포털이에서 이제 캐주얼 라인들을 자주 만들어내는데 뭐 기본 아이템들로 같이 매치하기 좋은 행거도 이렇게 움직이고요. 네네. 여기 뒤에 그 인센스 홀더 같은 것도 이렇게 두어서 향도 자연스럽게 날 수 있게 네, 해두었습니다. 여기는 보통 남자들이 쇼핑하러 오면 여자친구랑 오거나 이제 뭐 와이프분들이랑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 쇼핑하면 좀 눈치 보이잖아요. 그래서 편하게 휴식 공간을 만들어서 좀 남자들이 편하게 쇼핑하시면서 이거 사도 돼? 하면 편하게 오케이를 받을 수 있는. 사실 저희가 휴식 공간이 이렇게 있지만 저쪽으로 가면 피팅룸도 같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피팅룸에서 옷 갈아입고 나오셔서 이거 어때? 라고 했을 때 그냥 이게 편하게 괜찮은 것 같은데? 좀 사도 괜찮을 것 같아. 뭐 그런 좀 여유를 가지는 공간. 뭐 피팅룸은 뭐 저희가 그래도 좀 넓게 만들려고 해서 일반적인 피팅룸보다는 뭐 아주 넓게는 아니지만 조금은 넓은 편이고요. 그리고 뭐 벽에는 이렇게 벽지지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나무 질감의 질감이 있는 벽지를 써서 좀 유니크한 느낌. 피팅룸이죠. 여기는 이제 저희 이제 시그니처로 판매하는 니트 라인 제품이고요. 뭐 이번 시즌에 몽골 캐시미어나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실크울 종류로 만들어낸 니트 제품들이라 뭐 촉감이 굉장히 좋고 뭐 이쪽에는 어쨌든 저희 제품을 한눈에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공간을 구성했고요. 뭐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사진도 이렇게 찍으시면 좋습니다. 여기는 저희 HQ 서비스라는 공간이고요. 저희 포털이가 오피스 기반의 비즈니스 캐주얼 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좀 넓혀나갈 세계관의 개념이긴 한데 그 포털이를 입는 사람과 입지 않는 사람들의 약간 그 입는 사람들만의 그런 연대감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기획하려고 해요. 원래는 여기가 좀 남자들의 프라이빗한 옷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공간을 구성했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좀 없을 때는 이렇게 닫아서 천천히 닫힙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싹 그리고 나가실 땐 다시 이렇게 해서 조금 나 혼자 쇼핑하기 좋게 간섭받지 않게 쇼핑하시라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. 이번 시즌은 니트랑 코트, 데님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니트 제품은 뭐 남자들이 약간 너무 얇거나 너무 두꺼운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래야 안에도 입을 수 있고 뭐 단품으로도 입을 수 있고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은 데님인데요. 데님은 저희가 일반적인 데님과는 다르게 약간 치노 팬츠 디자인의 데님이에요. 이번 코트는 좀 작년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좀 이슈도 많고 뭐 하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코트를 만들어 봤을 때 아무래도 나일론이 섞여서 촉감이 좀 더 좋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좀 가격을 좀 과감히 올리더라도 그래도 촉감과 두께감에 더 포인트를 맞춰야겠다 싶어서 뭐 일단은 저희 위층에 이웃이기도 해서 플로티카라는 매장이 있고요. 플로티카는 국내 이제 가구 숍인데 뭐 좀 낮은 형태의 좀 소파가 있어요. 그래서 집안에서 좀 앉아서 좌식 생활이 좀 더 스타일에 맞는 분들은 플로티카에 방문하셔서 맛있는 청포도 에이드나 바질 토마토 에이드랑 같이 뭐 드셔보시면서 소파를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
좋을 것 같고, 평소에는 뭐 소맥을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, 옆에 바스월러라는 곳이 있는데, 입구 쪽에 항상 메론을 두덩이를 둬요. 그래서 안에서 파는 후숭멜론이라는 메뉴랑 뭐 위스키 좋아하시면 뭐 분위기도 괜찮아서 밤에 뭐 1차 하시고 2차쯤에 한번 가보셔도 분위기가 꽤 좋을 것 같고요. 뭐 일단은 입었을 때 가장 편안하고 남들이 봤을 때도 저희 옷이 편안해 보여야 되는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저희 옷이 그렇게 너무 튀어 보이지도 않아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단정해 보이지도 않아야 되는 그 중간 지점이 저희가 추구하는 컨셉인데, 정돈된 편안함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편안함을 조금 더 정돈되게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런 것은 조금 더 러프한 무언가를 다듬어내서 안정적인 어떤 형태로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저희 옷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저희가 직접 응대를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포털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뭐 저희 공식 홈페이지든 어디든 언제든 문의 주시면 더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